이거 죄송한데요. 할 말은 많고,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처벌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여러분, 3.15 부정선거 아시죠? 3.15 부정선거는 그거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, 대구대, 오래돼서 저도 까먹었어요. 그 지역에서 투표 부정을 한 겁니다. 투표지를 안 한 사람 투표지를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, 누가 했겠어요? 이승만 대통령이 시켰어요. 그 당시 내무장관이 시켰겠어요. 그 위에서 시켰겠어요. 천만에요.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몰랐어요. 근데 통정부 직원이 사람이 탈보리했습니다. 그 양반을 만났어요.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? 그거 다 우리가 한 겁니다. 통정부에서 할 때입니다. 그때부터.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공작을 해서 남한에 내려보내는 겁니다. 근데 공작을 해서 내려보내서 잘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른다 이랬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. 이 말은 지금 나온 것이만 아니고 여기 지금 그 한덕수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오제도 검사가 오제도 검사할 때 빨갱이 호랑이 굴에 잡으려면 호랑이가 간다고 빨갱이 잡기 위해서는 간첩단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양반이 들었다는 분이에요. 죽을 뻔하고 여러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. 그때가. 그런데도 이제 처음에 가면 그 간첩단장 책임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. 간첩으로 이제.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천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그게 뭐라고 하는 거?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. 근데 그분이 한 말 그대로 하겠어요. 이제 직설적으로 박정희가 뭐 쫄개이 몇 명, 쫄개이 몇 명을 데리고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웃긴 소리다 그죠? 대한민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는 그 말에 100% 동의합니다. 우인데 자기가 빨갱이인지 단인지를 모르고 해요. 왜? 그 말이 판단력이 없는 거죠. 이 사람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. 지금 뭐 종교에서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건 믿지 말라 하는 것은 적성세력이죠. 그렇죠? 언론을 다 자기가 장악했습니다. 근데 모르는 사람도 그 말 믿습니다. 내가 적성세력이 빨갱이가 돼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 말 맞아. 5.18 그런 거 안 믿어. 전자개폐기 그런 거 안 믿어. 다 이상 없다. 4.3사태 아 이상 없어요. 언론에서 왜 안 나옵니까 했으면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 상당히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종교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합니다. 그러니 맞죠. 심지어 그 탈북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시고 통정부 사람입니다. 다 아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침 행진공인가요? 임을 향한 행진공. 네. 이걸 지금 황수경 씨가 한 걸로 알고 있죠? 그 양반이 웃습니다. 그걸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면서 황수경 씨가 한 걸로 해라 해서 그게 했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 몇 마디 하다가 출연 중지를 당해가지고 이렇습니다. 그런 분들은 와서 이제 방공 교육을 해야 됩니다. 거기서 이제 받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 못하게 된 거예요. 참 안타깝더라고요. 철저한 적성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.